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자 여러분, 어제로써 제주 문어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늘은 9월 16일 9월 15일까지 제주도에는 문어가 금어기였어요. 맞아, 꼬꼬지노. 그래서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문어 출주를 나왔습니다. 자, 아주 익숙한 오랜만에 본 요 문어채비 뽕돌 5호에 이렇게 수박애기랑 은박애기를 달아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으아!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오랜만에 문어 낚시한다고 탐박 찔리고 시작하네요. 아, 차 오다가 무지개 봤어요. 아침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쫙 왔어요. 대박. 제주 와서 무지개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 지난번에 태풍 크게 올라왔었을 때 그때 아무데도 안 가고 진짜 집에만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데는 크게 피해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정전도 잠깐잠깐씩 됐었고 막 바람이 너무 시게 불어가지고 무섭긴 진짜 무서웠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랬는데 지금 또 태풍들이 올라오고 있다네요. 참, 이번 가을 태풍 시기에 오네, 진짜. 그래가지고 태풍 때문에 한동안 낚시를 못 나왔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낚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오늘만 바람이 좀 덜하고 내일부터 또 태풍 영향권이래요. 해서 오늘 열심히 낚시해야 합니다. 통발이야, 통발. 이것만이라도 줘. 오자마자 피 보고 채비 먹고 어쩔 수 없죠. 바닥 낚시는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걸리면 최대한 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통발이 걸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와, 추석도 지났고 개갖고 막 시원해졌을 줄 알았더만 아직 태양병 밑은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하긴 가을 햇볕이 엄청 따갑긴 하죠. 뭐 햇볕이 안 따가운 게 있어? 다 따갑지. 두둥. 여러분, 다음날 밤? 아니지, 새벽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을 때는 가을 햇볕이 그만 뜨겁지 몰랐죠. 가을 햇볕도 햇볕이고 물도 간조고 문어는 딱히 간조 만조 크게 따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반응이 영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문어들이 좀 더 공격성이 활발한 밤에 나오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 들어갔다가 다시 밤에 나왔어요. 문어들이 제가 알기로는 밤에는 공격성이 좀 더 강하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굴 같은데 돌 같은데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그 앞을 딱 정확하게 지나가 이렇게 딱 뭐냐 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어두운 밤이나 해가 뜨기 전 새벽 요럴 때 좀 더 문어 낚시하기에는 좋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요게는 문어 금어기 되기 전에 문어를 낚았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자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배가 오늘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엄청 환해요. 배가 요도 있고 조도 있고 조도 있고 큰 배들이 오늘 항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환합니다. 계속 시작해 볼게요. 조명에 열에 살짝 비춰가. 여기 뭐가 많이 좀 바뀌었네요. 고단색. 이렇게 뭐 좀 많이 박아 넣기도 했고 바닥에. 자, 바닥을 찍고 천천히 바닥을 한번 긁어 볼게요. 에까. 문어인가? 좀 가벼운데? 뭔데 이거? 뭐라 이거? 아? 애기가 하나 없어요. 와, 이 애기 잡고도 이 대가리가 빠지네 이거. 오래돼서 가는지 작은 충격이고 대가리가 빠지고 있네요. 어두워서 안 보였는데 맞은편 쪽에 왼쪽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신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물에 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옮겼어요. 방해되면 안 되니까.
문어는 조급해하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바닥을 애기를 질질질 끌고 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짝 호핑, 반 호핑. 이게 호핑인지 아주 살짝 찔끔찔끔씩 있으면 물 올라탈 거예요. 없으면 없는 기호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해야 돼요. 물이 조금 흘러야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영 오늘 되게 멈춰 있는 느낌이에요. 우와 통째로 끊겨붙다. 어떠천 다시 뚝딱뚝딱 채비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랑 또 바닥 상태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뭐 괜찮습니다. 뭐 아직 해둘 때까지 저한테 시간은 많으니까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돼. 마음 넉넉하게 잘 안 되지만 아 여러분 저 돌문어 먹고 싶습니다. 돌문어 제주 돌문어 또 얼마나 또 맛있게요. 똑같지만은 뭐 그래도 느낌이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문어가 야행성이래요. 그런데요 저는 다 해가 뜨곤 잡았거든요. 귀찮죠. 밤에 문어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잡고 싶네요. 오늘은 조금이에요. 조금이라서 물이 거진 안 가고 있어요. 내꺼 아이씨 아예요. 아우 아프라. 아 문어인 줄 알고 시계 깠더만. 아이 문어를 까야 되는데 제 옆구리 까뿐네요. 아이 참 아이 뭔데 자꾸 끈적거리는 거야 이거. 쫀쫀쫀 쓱 쫀쫀쫀 문어가 저 건너편에 있나? 일자리 없나? 내꺼 와 뭐지? 아 별로 안 무거운데? 별로 안 무거운데. 누가 양말 바다에 버리랬어요. 도대체 장갑이야 양말이야. 아이 장갑이 에이 참말로 에이 진짜로 에이 그래도 여러분 막 바끌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도 올라오고 네 좋은 징조입니다. 뭐 이러다 보면 문어도 올라오고 그러겠죠 뭐. 아이고 별 많다. 쫀쫀쫀 이제 뭐 날씨도 선선하니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아니지 제주는 아직 더워요. 밤에만 시원하고 낮에는 아우 아직 너무 많이 더워요. 여러분 안 그래도 잠을 못 자고 나왔는데 너무 안 나와서 잠이 옵니다 지금. 아이 참 아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이동해 봐야겠어요. 짠 여러분 아까 있던 곳 근처로 포인트를 옮겨 봤어요. 여기도 지난번에도 와봤던데 문어는 못 잡고 갔던데요 여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잡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제 해가 싹 뜰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 싸늘해졌어요. 이제 좀 추운데요? 낮에만 옥수로 덥고 새벽은 좀 쌀쌀합니다. 이제 여기는 세 번째로 옮긴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문어 낚시는 처음 해보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애지간하면 다 있는데 찾아내는 게 문제죠. 오 좀 추운데? 여러분 아까까지는요 바람이 1도 안 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해 뜰락하는데 여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내항이고 왼쪽에 외항인데 파도가요 이만큼 쳐요. 막 파도가 엄청 쳐요. 원래 저기 하고 싶어서 왔는데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저 파도 소리 막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또 밑에서 올라오는 태풍 때문인지 와 파도가 엄청납니다. 아이 문어였으면 얼마나 좋았게.
아니 여러분 문어가 없나봐요. 태풍 때 다 휩쓸고 가뿐는가봐. 에 이럴수가. 여러분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이거 영 진짜로 태풍이 문어를 다 쓸고 가는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반응이 없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해가 다 떴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다음 기회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저기 해 뜨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색감이 카메라에 항상 다 잘 안 담기더라고요. 지금 문은 안 나와서 마음은 쓰린데 풍경은 지기래요 진짜. 그래 이거 봤을 때 됐다. 아니지 안 됐다. 문어는 오늘 꽝 찼으니까 밥은 컵라면으로 때우기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풍 영향인 것 같아요. 태풍이 문어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봬요 선생님들. 퇴근 안녕.